아, 우리 중국 작가들 기획전 한번 하자. 그 베이징 올림픽이 8월이니까 우리도 8월에. 섭외 힘들 텐데. 워낙 잘 나가잖아, 요즘 중국 작가들. 뭐 외민진, 쩡판츠, 장샤강 같이 이렇게 뜰 대로 뜬 사람들 말고 천커나 추중준 같은 그런 재기발랄한 애들을 모으면 되지. 아니다. 아예 그 중앙미술학원이나 칭화대 미술학원 애들 걸로 모아볼까? 뜨기 전에 미리 네트워크도 형성해놓고 일석이조잖아. 알았어. 계획은 준비해볼게. 베이징엔 같이 가는 거다. 둘이 여행한 지 오래됐잖아. 제법부터 챙기긴. 뭐야? 어, 손에 걸 하백 그림. 차승유 대표가 샀잖아. 근데 말이야, 유서 같은 건 없대? 자살하는 사람들 보통은 다 유서 남기잖아. 유서? 응. 더구나 그 많은 그림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을 게 맞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한테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, 그림 있는데. 혹시 걔 뭔가 알고도 모르는 척 시치미떼는 거 아니야? 유서 얘기 안 해? 궁금해. 손아백 다른 그림들 내 손으로 꼭 전시하고 싶었는데.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한두 작품도 아니고.